초구 공략 역시 5 쿠션 형태로 쳤는데 큐볼의 속도가 남아는 있습니다. 네, 득점 됐어요. 조금은 힘이 없어 보이는 듯하게 진행을 했지만 그래도 아주 적절하게 맞아주면서 또 다음 배치도 굉장히 좋은 배치가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3라운드 단식 1승, 복식에서는 2패를 당하고 있는 김세현. 복식에서는 이제 승리를 맛보지 못했는데요. 돌리기. 아, 여기서 회전량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아, 넘어가는군요. 회전이 조금 많아서 길어졌습니다. 일목축구에 좀더 힘을 실어서 이제 먼저 보내고 돌아서 득점이 돼야 되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분리각이 좀덜 생겼다고 보는 것도 맞는 거죠. 네. 조금 더 분리각이 커졌었으면 득점이 가능했겠지만요. 자, 이긴가요? 왼쪽으로 뒤돌리기 시도합니다. 두툼하게 밀어줬고요. 난이도상 높지 않은 그런 배치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득점을 성공했네요. 경기 초반에 또 에너지를 많이 쏟아내고 있네요. 체력 안배 잘 해야 합니다. 7세트 가면 깊은 잠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배치가 섰는데,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끌었어요. 아쉽습니다. 네. 조금만 더 굴렸었으면 장쿠션이 딱 맞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 단쿠션이 먼저 맞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조카가 또 나중에 제2의 김가연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조기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눈에 익다 보면, 아, 할머니가 지금 말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아, 정말 아쉽게 조금 그렇습니다. 덜 끌렸네요. 이모가 경기하는데 그냥 보고 박수만 보내야 돼. 이렇게 지금 응원 에티켓을 또 얘기해 줬고요. 짧게 좋아요. 대단합니다. 전혜린. 이목축구의 위치가 쿠션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는데도 굉장히 정교하게 속도감까지 완벽하게 처리해줬네요. 이거 수준급의 공략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이그너와 최성원 선수가 함박웃음을 띄었어요. 이제 3라운드 됐으니까 조금 적응도가 더 올라갔겠죠? 그렇죠. 쓰리 어우, 쿠션으로 직접. 좋아요, 선수. 아, 좋습니다. 지금 배치는 지금 이 공략할 때 보면 일목적구 두께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두껍게 치지 않으면 네. 키스가 나니까 당연히 두껍게는 쳐야 하는데 두껍게 치면서 분리각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네. 이거 꽤나 또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쵸? 예. 당점의 높낮이에 대한 그 세밀한 컨트롤이 필요했었고 이랬던 걸또 김세현 선수가 잘 해결해 줬죠. 자, 김세현. 이거를 아, 이거 대회전을 시도했고요. 짧아지는 걸 라인이 오 됐어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김세현 선수가 이렇게 의도를 해서 공략을 한 거죠? 그렇죠. 대회전을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의 휘매 현상으로 각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네. 뭐 판단하기에는 조금 짧게 돌았어요. 네, 이제 4쿠션, 5쿠션의 위치를 조금 짧게 돌았기 때문에 짧아지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네네. 살짝 각도를 만들면서 좋습니다. 자, 2세트에는 이제 김세현 선수가 세트를 주도해 가고 있어요. 역시 양 팀이 굉장히 치열한 승부를 1, 2라운드 때 보여준 것처럼 이번 3라운드 경기도 아마 박빙이 예상됩니다. 네. 1세트는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11대 5로
세트를 가져갔는데요. 자, 2세트는 지금 김세현 선수가 휴원 헬스케어 레전드의 리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5대1로 앞서가는 휴원 헬스케어 레전드. 대회전을 치기에는 뭔가 키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얇은 두께를 치면서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직접 치기에도 또 두께가 조금 애매합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보여줄지. 자, 이거를 직접 보려면 그렇죠. 이게 쫓아가나요? 아직 조금 멀어졌죠. 어떤 방식으로 치기에도 일목적고 컨트롤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으면 키스가 빠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세현 선수가 지금은 키스를 두껍게 빼려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얇게 맞은 것 같고요. 두껍게 빼는 것도 만만치 않았죠. 네. 그렇죠. 두껍게 치면서 내공을 옆으로 분리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죠. 자, 김세현 선수가 이거를 얇게 굉장히 먼저 얇은 돌아서 사용하면서 좋아요. 컨트롤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세밀한 컨트롤을 이렇게 부드럽게 또 오픈 브릿지를 사용하면서 네. 일목적구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게 하고 굉장히 멋진 득점 보여줬죠. 좋은 기본기, 자세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이것도 직접 보나요? 예리하게 뒤돌리기 간단하게 성공시켰습니다. 5대3. 그러니까 1세트를 가져갔으니까 하나카다나 페이는 여기서 이제 김가영 사카야코 이 챔피언 조합이 이번 세트를 따내면 그죠?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되면서 분위기를 주도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흐름이 조금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앞돌리기로 갑니까? 네, 앞돌리기 짧게 시도할 것 같고요. 자, 두께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편안한 속도감으로 부드럽게 컨트롤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잘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부모님들은 뭐 김가영 선수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히다우리의 히가시우치 그리고 이제 사카야코. 아, 대단합니다. 김세현 원뱅크 걸어치기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렇게 역회전 걸어치기거든요. 따지고 네. 보면 재회전으로 걸었지만 투쿠션서부터는 역회전이 작용을 했고요. 참 능수능란 네. 다재다능한 김세현 선수. 각도가 굉장히 어려운 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해결해줬습니다. 돌리기를 시도할 것 같고요. 그 두께를 얇은 두께를 사용하면 사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키스도 뭐 뺄 수 있고요. 물론 네. 예민한 컨트롤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지금 최성원 리더는 다른 식의 뭐 방식을 조금 얘기하는 것 같네요. 얇은 두께 뒤돌리기 뒤돌리기는 아니면, 앞돌리기? 예, 각도상은 네. 어렵고 파란볼도 한번 쳐다봐라라고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파란볼이 비껴치기는 안 나와도 원뱅크 샷을 어떻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목적구를 바꿨나요? 더블 쿠션의 형태. 아, 그렇죠. 이렇게 원뱅크를 만들 네. 수 있던 각이었습니다. 라인 괜찮아 보이고요.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네, 회전이
우와. 아,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김세현 선수가 뭐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8점을 김세현 선수가 득점을 했으니까 뭐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